안녕하세요. 예, 예. 안녕하십니까. 박찬 이행시 좀 아, 박. 잘 안 되네. 죄송합니다. 오늘 노래 어떤 노래예요? 1980년도 백두산 2집 Up in the Sky를 제 녹음한 곡을 이제 제가 이제 드럼을 제 스타일로 친 곡입니다. 자기 곡이니까 더 많이 애착이 나요. 뭐 내 곡은 아니고 80년도에 나온 거고 제가 그때 저도 중학생 뭐 그랬으니까 근데 2008년 재결성 20년 만에 재결성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제가 이제 저만 클럽을 몰래 비공개로 해서 저만 이제 드럼을 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스타일대로 Up in the Sky를 리듬을 만들어 가서 좀 변형하고 그렇게 친 곡이라 좀 소스가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애착이 가졌어요? 좀 애착이 많이 가죠. 이 곡은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이 곡으로 드럼을 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. 뭐 방송국 관계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톤 잡을 때 이 곡으로 톤을 잡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. 오늘 하면서 어땠어요? 뭐 그냥 예전에 그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. 지금은 현재 공연에서 Up in the Sky를 공연할 수 없는 지금 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가요. 이 곡은 난이도가 어때요? 난이도가 한 중급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곡. 초급에서 중급 거죠? 예, 초급보다는 좀 중급 과죠. 초급, 중급 곡을 나눈다면 어떤 걸? 솔직히 뭐 나누기는 싫은데 저는 그런 거를 나눈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중급은 위죠. 중급인데 그래도 좀 쉽게 그나마 더블 베이스를 접할 수 있는 곡. 그나마 쉽게 더블 베이스. 예, 예. 베이스 킥 드럼 트리플 3연음의 곡이니까 더블 베이스를 좀 자유롭게 칠 수 있으면 거의 중급 올라왔다 정도. 예, 예. 근데 저는 초반에 가르칠 때 그냥 처음부터 가르쳐요. 아, 시작은 중급 스타일로 바로 시작해요? 네, 바로 시작해요.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. 상업적인 목표로 가르칠 때는 뭐 그 단계를 만들어서 가지만 이 단계부터 시작 안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이 부분을 잘하면 여기서부터 다 이 부분은 그냥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저만의 노하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비밀로 해주고. 비밀은 아니고 그냥 뭐 저는 다 베푸는 스타일이니까. 안 돼요, 그러면. 아니 그냥 저라도 베풀어야지 뭐. 이건 또 이제 원래 내 곡이니까 연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들었어요. 그렇지도 않고 이제 이게 좀 박자가 요즘 안 치다가 또 칠래니까 좀 이게 잘 안 되대요. 시청자들 여러분 양말 해주세요. 어. Up in the Sky 트리플 더블 베이스. 기초 연습하시고 분들은 원 따따 투 따따 쓰리 따따 포 따따를 발로 아렐랄 에랄렐 아렐랄 에랄렐 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왼발 밸런스를 오른발처럼 해주시면 Up in the Sky 따위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